자, 우리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오슈를 들고 왔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레드벨벳 슬기의 사과문 업로드. 응? 레드벨벳의 슬기가 뭐 사고를 쳤나요? 뭘 잘못했길래? 왜? 왜? Why? 레드벨벳 슬기 사과문 업로드. 최근에 제니가 사고 친 건 아는데 슬기는 무슨 일이죠? 어제 공항에서의 일로 매니저님께 그리고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최근 연습을 하다가 발에 물집과 상처가 났는데요. 공항 때 신은 신발의 굽이 너무 많이 높은 게 아니었기에 괜찮을 줄 알고 여분의 운동화를 미처 챙기지 못한 저의 부주의함이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발이 밀리며 점점 상처가 생겼고요. 가오슝에 도착하고 나서 걷기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매니저님께서 공연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공항에 나가는 것까지만 신발을 좀 바꿔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발이 아픈 상황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해버려서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드렸습니다. 매니저랑 신발을 바꿔 신었는데 하이힐이랑 운동화랑 바뀌어 신은 이 매니저가 신은 이 하이힐을 보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다고요? 뭐가 불편한 거지, 사람들은? 전혀 잘못된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지. 매니저분께서 먼저 얘기해줬다잖아. 이게 왜 불편한 거야? 애초에 매니저가 저렇게 신발 신고 가고 있으면은 아유 힘들게 일하네, 아유 고생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이런 상상력이 가미됐군요. 야, 아 다리 아파. 아, 공항 정도면 좀 저기 신발 신나 저 신발 없나요? 매니저분 신발 없어요? 네, 없어요. 아 그럼 저기 뭐야 그 신발 발 몇 신어요? 230. 나도 230인데? 그럼 나랑 좀 잠깐 반 꺼시나요? 에? 자, 여기, 에. 이랬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약간 그런 상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매니저분께서 공항 정도만이라도 제가 좀 바꿔 신어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거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여초도 욕하던데. 여초에서 욕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 예. 왜 욕을 해? 저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급 인력인데, 아티스트의, 일단, 스태프가 왜 있어? 아티스트의 안전과 아티스트를 보호함의 목적이 첫 번째로 있는 거야. 무대에서는 아티스트를 최고로 관리를 하고, 그런 케어를 하는 게 스태프가 있는 이유인 거지.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네, 여초에서는. 뭐, 갑질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뭔가 이야기들을 파생시킨 것 같습니다. 참, 꼴값, 육값, 별 개지랄을 떠는군요, 여초에서. 예. 미친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예, 별 대수롭지도 않은 걸로 별 갑질이니 뭐니 아유 가지가지 하는군요. 예, 참나 진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서 판사가 누굽니까? 인천지법 홍준서 판사. 최근 1년 사이에 판결 모음. 아내한테 강제로 성인 방송시켜서 재산 갈취하고 자살하게 만든 남편의 징역을 3년을 줬다. 이거 봤던 것 같아요.
어저께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내한테 강제로 성인 방송. 이분 아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숨진 30대 여성 임모 씨는 남편의 죄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남편이 성인 방송과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과 감금을 일삼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겐 생전 내색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집에를 오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딸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MBC 보도 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남편 김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 김 씨는 납치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부인을 수차례 협박했고 감금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오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김 씨가 부인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 살다가 자신과 이혼하려 하자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협박과 감금만이 임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유일한 이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을 찾은 임 씨 아버지는 오열했습니다. 협박하고 강요하고 딸이 그 3년 동안 참아내겠다가 이번에 참다 죽은 거예요. 난 그래도 법이 대표인 줄 알았어요. 유족들은 또 애당초 검찰이 기소 당시 강요 혐의를 뺀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내가 방송을 거부하자 협박하고 감금하며 방송을 강요한 건데 협박과 감금, 음란물 유포는 넣고 정작 강요가 빠져 형량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대신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아내를 협박해 성인 방송을 찍게 강요한 전직... 내가 이 사이를 내가 지어줄 거야. 내가 이 사이 가만히 안 놔둬. 아, 이 새끼가... 잠깐만요. 가족이 말리는데도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한참 동안 분을 삼켜놓았습니다. 이게 범인이야! 이게 범인이라고!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을 믿었는데 징역 3년이 뭐냐며 흐느꼈습니다. 7년도 부족하지만 내 죄인지 않았어요.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오늘 인천지법 형사 5단독 홍준서 판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해자 아버지 등 유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하며 근데 엄벌을 했는데 왜 징역을 3년을 선고했냐고.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아니 홍준서 판사 이게 완전 미친 판사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 목숨을 끊게 아주 괴롭히고 고통을 줬던 사람이 남편이란 사람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살해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역 3년을 선고를 한다고? 14살짜리 가출 청소년 여학생에게 강제로 조건 만남을 시킨 20대 남자 일당은 무죄였고 차 빼달라고 한 여자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해서 기절하게 한 보디빌더 침 뱉고 했던 사람 징역 2년 선고했고 술집에서 속옷 내리고 성기 내민 재료 손님들한테 들이밀고 다닌 50대 남자는 무죄가 됐고 중학생한테 조건 만남시킨 20대 남성들한테 무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위치 추적 앱 삭제를 안 해서 중학생이 위치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위치 추적 앱을 스스로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GPS상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아니까 그 족쇄를 스스로 끊어낼 수 있었는데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미친 판사네.
언제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 압박감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못하는구만. 역겹다, 역겨워. 아. 초반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자 로또 1등 당첨자 수가 63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예. 당첨금은 26억 4,550만 원인데, 아, 264억 5,531만 원. 나누기 63. 나누기 63. 그러니까 저게 한 명만 됐으면 264억 원을 혼자 먹는 거야? 그렇죠. 와. 264억 5,500만 원. 1등이 없으면 그게 다음 주로 2월 돼요. 이야. 근데 이번에 63명이 됐어요. 그래서 63등분을 치니까 4억 1,992만 5천 원이 나왔어요.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은 2억 몇천 남는 거네요. 근데 자동이 하나도 없네. 자동이 빵개네? 뭐야? 자동이 빵개야? 전부 수동이라는 거야? 자동 10개래, 10개. 자동 빵개라고 왜 돼 있지? 왜 이렇게 돼 있어? 그거 자동 빵개, 수동 빵개, 반자동 빵개. 집계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 집계가 안 됐다. 지금은 집계가 됐나요? 로또. 지금은 자동 11개네. 로또 치고 당첨 금액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로또 치고 당첨 금액. 자동 11개, 수동 52개. 와, 수동으로 52개를 뽑았다고? 번호가 쉬운 번호가 있어, 로또에? 158, 16, 28, 33, 45. 158, 16, 28, 33, 45. 말이 돼? 45는 보너스라서 앞에 6개. 2등 당첨 금액. 44억 920만 원. 한 명만 됐어요? 77명이요. 아, 77명이네. 5천만 원이요. 와. 야, 이거 너무 많이 당첨된다. 이 당첨 너무 많이 되네. 뭐야, 이게? 1등이 돼도 꽝 걸린 것 같네, 꼭. 근데, 뭐. 63개면 진짜 이례적이다. 그렇지. 주작 이건 무조건 주작이야. 근데 또 반대로 이거는 주작일 수가 없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넘어갑시다. 실내 흡연 제니, 제가 아주 강렬하게 강도 높은 비난을 했는데 기획사에서 소속사에서 써준 그 사과문, 소속사에서 쓴 사과문 말고 스스로도 사과문을 썼나요? 뭐야? 소속사에서 다 했네. 제니는 안 올렸네. 자필로. 참나. 손흥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로 결승 누가 이길 것 같나요? Who's going to win Sunday? Difficult. Spain, I think, has an amazing tournament. But I wish England to win because Harry to win it. 이라고 했네. 해리 케인이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이겼으면 좋겠다. 저도 잉글랜드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예. 잉글랜드가 이길 것 같아. 내일이죠? 내일 새벽 4시 합니다. 예, 내일 새벽 4시. 내일은 이제 유로 결승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방송이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 토트넘의 무관 DNA를 가지고 케인도 이 바이에른 뮌헨의 이 무관 DNA로 바이에른 뮌헨조차도 무관의 늪에 빠져들게 했는데 이번에 유로로 잉글랜드를 우승으로 이끌게 된다면 이 그동안 쭉 지니고 있던 이 무관 DNA를 가지고 이러면 이제 토트넘의 무관력은 손흥민이 다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죠. 손흥민이 참 아쉬워요. 한 5년만 더 젊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아 뭐 그래도 동아시아계 공격수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사실 뭐 차붐 다음이라고 봐야죠. 소니. 예. 아무튼 뭐 은퇴하는 날까지 잘 부상 없이 축구 선수 생활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요즘 유행한다는 물에 젖은 티셔츠 스타켓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웻룩 셔츠 정말 마치 물에서 딱 바로 나온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소재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 땜 몸에 굳이 물을 묻히지 않아도 이런 연출이 가능하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입는다고. 좋은데요? 여자아이들 최근 컨셉 포토에서도 등장했다. 이 옷이 전소연 양이에요? 사진 잘 찍혔네. 매력있네. 약간 젤리 같은 소재라고 그래요.
제네시스 GV60 마그마 컨셉트 실물 드디어 뽑혔군요. 크, 섹시하다. 아, 역시 오렌지 색깔. 오우, 꼭 KTM 같네. 이쁘다. 살까? 얼마예요? 에. 이쁘다. 얼마야? 아니 저거 진짜로 그 저 파는 거 같은데 이제? 한 8천에서 9천 정도로 추측이 된다. 1억이 안 넘어? 괜찮네. 괜찮지 않나? 저 정도면? 이뻐. 상당히 이쁘네. 어? 왜? 왜? 여기 또 예상 금액이 1억 7천이라고 그러고. 1억 7천? 에이, 그럼 그 돈 시지. 기차죠? 에이, 그럼 기도 그 돈이시지. 영국 기준이니까. 일단 국산차는 1억 넘어가면 안 돼. 옵션비 포함해도 7, 8천 사이에서 팔아야지. 1억 7천? 미쳤냐? 포르쉐 타이칸이랑 비슷한 금액이. 누가 사? 제네시스 엑스 그랑 레이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랑 결혼을 했다고? 아. 남자분이 고등학생 신분이었고, 와이프분이 선생님이고, 이야. 와. 전 학생 때부터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가 되었죠. 그때 제 담임선생님은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고3 동안 그녀를 마음속으로 품고만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애도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담임선생님을 짝사랑하다가 결국 이뤄낸 남자. 참고로 남자가 8살 연하라고. 21살 때 29살 아내와 결혼 후에 벌써 6년 차 부부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남편분은 97년생, 와이프분은 89년생, 35살이고, 그래요. 많은 직업 중에 왜 선생님을 택하셨나요? 아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내와 같은 직업을 골랐습니다.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사범대까지 수석 입학한 뒤 임용고시까지 한 번에 프리패스. 현재 남편도 선생. 담당 과목은 물리. 대신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곧 입대 예정이다. 상근 예비역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원래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온 가족이 독일로 이민을 갔는데 1년 후 지금의 아내를 찾아와 한국으로 다시 와서 프로포즈를 했다. 그때부터 아내가 독일로 찾아가며 연애를 해왔다고. 양가 부모님은 반대 없이 오히려 결혼을 밀어주셨다.
결혼 당시 남편 통장에 713원뿐이었지만 전액 장학생으로 사범대 진학에 임용고시 합격까지 남편의 가능성을 믿고 아내 또한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줬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담임선생님과 결혼하다니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예, 진짜 사귄다 그랬을 때 친구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어떻게 내 담임선생님과 사랑을 할 수가 있냐고 말이죠. 결혼식 때 하객들이 신랑 측은 학교 친구들, 신부 측은 학교 선생님들이어서 학교 온 것 같았다고. 지금도 남편 친구들은 아내를 재수 씨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재밌는 이야기네. 근데 와이프분이 너무 고우시다. 난 처음에 일본 분인 줄 알았어. 야. 미친년은 뭐야? 요즘 카페 이런 미친 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 정신 빠진 새끼들, 이거 내가 일일이 다 강퇴해야 되잖아. 귀찮아, 이 개새끼. 랄피야, 네가 보내라. 예. 뭐 미친년이래. 개미친년이. 쳐돌았나. 요즘 카페 이상한 댓글 쓰는 새끼들 너무 많아졌어요. 카페 가입 허들을 높일까요? 정신 빠진 놈들 아니야. 아니 쯔양님 그거에도 저 소식에도 쯔양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양비론으로 몰아가면서 어그로 졸라 끌더니 이건 병먹금 해야 돼. 걔 상놈의 새끼들. 보냈어요. 댓글 관리 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10일 굶으면 250만원 줌, 최대 240시간 금식할 피실험자를 모집합니다. 오, 그러면은 참아야만 주는 거야? 아니면 중간에 못 참고 뭐 음식 먹거나 그러면은 돈을 덜 주는 건가? 250만원을 하루 이제 열흘이니까 하루 버티면 25만원 주는 건가? 예. 최소 24시간, 최대 240시간 동안 수분 섭취 이외의 모든 금식 활동을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참여 시 제공되는 혜택은 이렇습니다. 250만원, 검진, 소정의 교통비, 자격 요건은 만 20살 이상이고 만 60세 미만, 자의로 참여를 결정한 자. 야, 이미 끝났네요. 작년 했던 거네. 그니까 너무 힘들겠다 저거는. 현재 일본에서 난리 난 대형 유튜버 빨간약 사건. 빨간약이 이제 요쪽 업계에서, 버튜브 업계에서 현실이라고 해요. 매트릭스에서 나온 그 밈이죠.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다가와서 빨간약을 줄까 파란약을 줄까, 빨간약을 먹으면 넌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파란약을 먹으면 넌 이 현실 속에서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겠지. 어떤 약을 먹길 원하나? 선택은 너에게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이제 빨간약 사건인데, 모션 캡처라 그래야 되나요? 모션 캡처?
모션 캡처 기기를 이용해서 버튜버를 활동하고 있는 내가 빠는 내 최애의 버튜버. 과연 모니터 너머에는 어떤 사람이 이 모션 캡처 장비 뒤에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우, 조회수도 잘 나오네. 야, 이거 뭐 일본에서 1왕인데요? 그죠? 일본에서 1왕인가봐. 1왕 조회수 이만큼 나오고 이렇게 뭔가를 동원해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됐다? 이거 완전히 대형 유튜버가 되겠군요. 자, 이름은 호시마치 스이세이라 그래요. 스이세이. 호시마치 스이세이 짱. 일본 대형 유튜버인데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팬덤이 커졌어요. 근데 이 유튜버가 평소에 행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방송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방송 한 달에 한번 킬까 말까라고 유튜브도 요새 올리지 않고 꼬우면 보지 말라 그러고 판때기가 쥐흔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제 그 쥐흔을 허용하지 않겠다. 쥐흔. 예, 쥐흔이 또 요쪽 어깨 단어인데 방송을 쥐고 흔든다. 예, 이걸 바로 쥐흔이라 그래요. 쥐흔. 예. 뭐 체급이 크면 그만큼 따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죠. 그래서 네가 감히 내 방송을 쥐고 흔들어? 어디 한 줌다리도 안 되는 한 꼬집 새끼들밖에 안 되는 니들이 나를 쥐고 흔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체급이 그만큼 적으면 이 한 줌다리도 안 되는 정말 이 한 꼬집? 예. 한 꼬집의 팬덤으로 연명하는 이 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규모 같은 경우는 쥐고 흔드는 게 가능하겠죠. 예. 왜냐? 나 안 보면 너 힘들어질 텐데? 코트야, 나 밑질 거 없다? 나 떠날까? 제가 예를 들어서 방송 100명밖에 안 보는 방송이야. 아니, 더 적게. 근데 한 30명 보는 방송이야. 야, 코트야. 너 오늘 아주 나를 물러보는구나. 야, 나 네 방송 떠난다. 제발요. 제발 가지 말고 제 방송 봐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제 방송 죄송해요. 제가 뭐 할까요? 눈썹 밀까요? 머리 삭발할까요?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송을 열심히 해야겠죠. 예. 코트야, 나 나간다. 응, 꺼져. 꺼져. 한 줌다리도 안 되는, 한 꼬집도 안 되는 한 알갱아. 꺼져. 이 생체 뷰봇 새끼야. 네가 나한테 뭘 보태줬니? 너 오늘 풍선 쐈니? 너 오늘 내 방송에 1%라도 기여가 있니? 없지. 꺼져. 개소리 하지 말고. 어떤 도움도 안 준 새끼가 나한테 자꾸 채찍질이야? 이 개새끼가. 나가 이 새끼야. 너 없어도 볼 사람들 많어. 이런 태도. 예. 굉장히 태도가 다르죠. 예. 10년 뒤에 코트 30달이 되면은 이 영상 틀어줘야겠다. 내 30달이면 방송하겠냐? 안 한다. 그때쯤이면 내가 30달이가 되려면 저는 이제 그 실버타운에 있을 때가 되겠죠. 아쉽지 않고. 아무튼 네, 계속 볼게요. 자, 꼬우면 보지 말라 그러고 판때기 2차 창작 금지. 어우, 좀 빡세네. 2차 창작을 하지 말라. 판때기 2차 창작 금지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뭐 팬아트, 팬아트도 안 돼. 팬아트도 안 돼. 자긴 현생이 더 중요하다고 주기적으로 발작, 방송 따위 언제든지 때려친다고. 이야, 기백이 아주 훌륭하구나. 야, 그만큼 잘 나간다는 거야?
지가 혼혈이라느니 아이돌 면접 보고 다닌다더니 현생 잘 나간다는 허세를 부렸다. 이에 빡쳐서 흑화한 따거 햄들이 옛날 페북을 뒤져서 빨간 약을 알아냈다. 띵! 디딘! 이것이 바로, 예, 이것이 바로 빨간 약이죠. 빨간 약. 아, 알고 싶지 않은 그녀의 현실이 드러나 버렸죠. 예. 와, 뭐 사실 뭐 편견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정도는 뭐 거의 뭐 여장 랄프 수준인데요. 예? 예. 머리도 커, 어깨도 좁아, 가슴도 빈약해, 얼굴은 우울해, 코는 마늘코야, 주둥이는 튀어나왔어. 그 어느 하나도 고르게 갖춰진 것이 없네. 이건 뭐 오랑우탄이야, 사람이야? 일본 사람 맞아요? 아, 필리핀 혼혈이라고? 아, 소데스까? 썩갔나? 그냥 다 잊어버리고 판때기만 보고 살면 행복할 수 있잖아. 스이세이 빨간 약 보고 유튜브 관련 동영상 다 차단함. 이건 아니지. 이제 그만하자. 얘들아, 나 안 되겠다. 막 유머로 승화하려고 드립치면서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그냥, 이건 숨이 턱 막힘. 뭔가 그냥 빨간 약이 아니라 농약을 마신 것 같아. 농약을 마신 것 같아. 그냥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아휴, 이거 뭐 뒷감당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도 뭐 언젠간 일어날 일이야. 우리나라도 언젠간 일어날 빨간 약 사태가 있을 수 있어. 이제 또 버티버 분들이 또 많은 또 활동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인기, 선배로서 제가 인터넷 방송 선배로서 말씀드릴게요.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니까 쥐 흔이니 뭐니 그딴 말로 팬들 갈라치지 말고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 인기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쉽게 얻어졌어? 어깨를 쳐 부셔버릴까 보다. 누릴 수 있을 때 누리고 겸손하고 감사해하고 그렇게 방송을 하란 말이야! 쥐고 은두고 뭐 쥐은이니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물론 선 넘는 애들은 쳐내는 게 맞지. 1%야? 1%일까? 빨간 약 1%일까? 이야, 지린다. 나 입술에 자꾸 뭐 김 묻었다 그러는데요. 뭐 어디? 아, 이건 상처예요, 상처. 요건 상처예요. 네. 상처예요, 상처. 아, 잘생김이 묻었다고요? 정말 고마워.